이규용 전 교육감이 오늘 출마를 선언하면서 도지사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경선 흥행을 노리는 새누리당과 수성에 나선 민주당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교육감 사퇴 하루 만에 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기용 전 교육감은 곧바로 새누리당 충북도당을 찾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충북을 대한민국 교육 1번지로 만든 저력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지지자들과 함께 사실상의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서기용, 안재현, 윤진식 후보까지 모두 4명의 주자를 갖춘 새누리당은 흥행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순회 경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권역별 순회 경선의 마지막 피날레는 청주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당당한 도지사 후보를 도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 이에 앞서 통합청주시장과 지방의원 후보 경선을 열어 승부처인 청주권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보관입니다. 여당의 바람몰이를 차단해야 할 이시용 지사는 분주하게 시군별 행사 일정을 소화하며 현직 프리미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속한 민주당 충북도당도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으로 노동계의 표심에 다가서는 등 측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없는 사회, 누구나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선 흥행이냐 현직 사수냐, 160만 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도지사 선거전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